것은 무엇이란 뜻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왓이 어떤이란 뜻도 있습니다. 왓 스포츠라는 거는 어떤 스포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왓은 뜻이 세 가지야. 무엇, 무엇을, 어떤. 이런 얘기죠. 네, 왓 들어 의문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알렉스가 무엇을 만들었니? 왓 did Alex make? 그렇죠. What did Alex make? 뒤에다 동사원이요. 그녀는 아침에로 무엇을 먹었니?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너는 그에게 무엇을 말했니? What? 과거. Did. Did. You say to him. Tell을 쓰고 싶으면 tell him. 이렇게 나오면 돼요. To가 붙으면 안 돼요. To 안 붙어. 그치? 그들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연주하고 있으니까 의문문이네, 이거는. What? What? 일단 주어가 데이잖아. What are they playing? 내 동생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What 과목. Subject. 어떤 과목. 이때 what은 어떤이죠. 그치? 네, what은 정말 많이 쓰니까. 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네, 보면 너의 아빠의 직업이 뭐니? 이라고 물어야 되겠지. 비만이 뭐랄까? What is your father's job?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볼게. 아, 뭐 물었어? 그랬더니 내가 몇몇 과일을 했어? 라고 했어. 그러면 너 뭐 샀니? 이렇게 물어야 되겠네. What did you 사다? Buy. What do you buy? 이렇게 했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나의 가장 좋은 색깔은 파란색이야 라고 했지. 너의 가장 좋은 색깔이 뭐니? 이렇게 얘기해.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얘기했지. 네,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녀는 한국어를 공부해. 그럼 어떤 과목을 케이트 공부하니? 이렇게 나가겠네. 그치? 네. 그 다음에 4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What? 다시. What? What? 무엇을 공부하니? 케이트 무엇을 공부하니? What? 일단 케이트니까 앞에 뭐부터 해야 돼? 케이트니까 더스지. 더스 케이트 공부하다? 스터디. 이렇게 하면 되지. 뭐라고 얘기했더니 너는 나는 그 7학년인데 그 몇 학년이니? What? 저 학년? 학년. 그레이드. 그레이드 아이유 몇 학년인 거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What 진행형. What are you doing 지금? Now. 그녀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니? What 어떤 동물? Animal. Does she 좋아하다? 좋아하다. Like. 하세요. 사실 우리 뭐하고 있냐면 의문문 만드는 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영어에서 의문문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부정 만들 줄 알고 요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치?